모두가 잠든 시각. 아, 이제 뭐 쭉쭉 나옵니다. 군대 전문 큐레이터이자 한밤의 진짜 사나이. 저 유재필은 오늘도 어김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하천의 한 면사무소 앞. 그런데 그곳엔 제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와. 뚝 떨어진 기온에도 밤을 지새우며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그들을 기다리게 한 주인공은? 아하, 씨엔블루의 메인 보컬 정용화 씨입니다. 인터뷰에 입대를 하게 돼서 더 멋있게 군복무를 마치고 화려하게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메이크업하셔서 팬들이 저렇게 많아요. 저렇게 눈물이 좀 많아요. 지난해 3월 갑작스럽게 입대를 발표하며 정용화 씨는 팬들과 눈물의 이별을 했는데요. 하지만 눈물 마를 새도 없이 국방부 시계에 적응해야 했던 대안을 거나. 맞아요. 연예계를 떠나 어느새 군 생활에 익숙해진 건지 이따금 전해지는 사진들 속 그의 모습은 늠름한 군인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는데 군생활하면서 성숙해졌을 겁니다. 어느새 시간은 흐르고 흘러 저녁의 날이 밝았습니다. 분명. 자, 여러분! 누구 보러 오셨어요? 드림만큼 소리 질러! 눈물 내지 말고 나니까. 왜 소리야! 왜 소리야! 다리 길이 다 났어! 신났어? 그대는 달리! 와. 이렇게 기쁜 날, 풍악을 울리지 않을 수 없죠? 정영화 수만님 사랑해요. 영화 씨 사랑해. 사랑하는 영화 씨를 향한 기다림도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만 등장했는데도 술렁이는 분위기. 얼마나 떨릴까요 서로가. 2년 만에 멋지게 돌아온 정영화 씨. 아, 뭐 소중히 두고. 수많은 팬들 앞에 오랜만에 모습을 보이다 보니 약간 얼떨떨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눈이 덩덩거리네. 도무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긴장감. 팬들은 그 모습조차 감격스러워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아직 단합 가네요. 이번엔 떨리는 마음으로 팬들 앞에 섰는데요. 항상 정용화입니다. 오늘 늘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 마음은 새벽부터 여기 나와 있었지만 나올 수가 없어서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하셨다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규환. 혼 좀 나야겠다. 정용화 병장, 당신도 혼 좀 나야겠어. 혼줄이 나야겠어. 여심 훔치는 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군 여전해. 같은 부대원들이 저를 또 이렇게 잘 가라고 인사하고 해주는데 뭔가 이렇게 또 긴 휴가 있다가 다시 또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기분이라 아직 별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또 특공대원으로서 그러니까. 그러네요. 특공대에 자원했다고 알려진 정용화 씨. 그의 특공대 자부심은 팬들에게 전한 손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군에서 많은 상을 받기도 했던 용화 씨의 전역 소식이 알려지자 훈훈한 군생활 후일담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 특공 전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었으니. 가장 의지가는 걸그룹 누구였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트와이스. 야. 무난한 대답이네. 매일매일 거의 기상과 동시에 그 노래를 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대죠. 뭐. 앞으로 활동 계획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연이 너무 하고 싶고 빨리 공연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아, 노래 한 소절 어떻게. 좋아. 예. 짧게 어떻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팬들 반응부터 확인하는 용화 씨. 물어 뭐합니까? 아, 지금 그 08시라서
이렇게 예뻤나 이렇게 예뻤나 뻔나 그대를 사랑해 요 달리 마지막까지 팬들과의 추억을 남기고 본격 민간인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는 용아 씨.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영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공대원의 정용화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 특공대 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공대에 관한 이야기는 자신이 차차 이제 알려주겠다면서 네, 앞으로 방송에서 여러분들은 정용화 씨의 특공대 일대기를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개월 그래요. 동안 고생하고 나오셨는데요. 정말 축하드리겠고요. 네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김수민 큐레이터가 픽할 소식이라고요? 네, 요즘 극장가에서 가장 핫한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오늘 스미스픽에서 파헤쳐봤습니다. 최근 할리우드 대작들의 공세 속에서 유일하게 선전 중인 한국 영화 82년생 김지영.